그런데 오늘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전격적으로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전격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 초에 그만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바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원을 신뢰하고 성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들이 그러면 질문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대선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겁니까?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출마한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언제 하셨고 오늘 말씀은 없으셨는지. 네, 오늘 아침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언제쯤 입장을 밝히실까요?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임식 하시나요? 이임식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른 입장문 배포 같은 것도 없나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장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물론 오늘 본인 입으로는 뭐 정치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 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저하고 가까운 정우야 전 의장이 뭐 작년부터 하여튼 저 혹시 윤석열 그 총장이 조금 이렇게 불안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저기가 나오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해가지고 설득을 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령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 소위 추윤 갈등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저렇게 나올 명분이 좀 상당히 축적됐다고 본다면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저는 그렇게 축적된 명분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또 그 뭐 원전 수사가 왜 대통령 정책까지 수사하냐 할 때도 자기는 뭐 나 임기 마치겠다 그렇게 네. 주변에 얘기하고 한 그 치고는 하여튼 어쨌든 타이밍도 좀 안 맞고 어쨌든 그 감사원장 직을 중간에 던지고 그 야권의 대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숙고의 시간 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시작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뭐 가면은 아이고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좀 두고 봐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